외에는 뭐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죠. 건축, 도감, 뭐 공예, 서예, 그리고 회화 중에서도 뭐 민화, 사위화, 뭐 무슨 시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그 다양한 그 외연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그래도 그 하나하나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작은 문양 하나라도 그 문양이 그런 형태를 갖고 어떤 위치에 이렇게 심은된 것은 그렇게 될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그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웃음이라고 할 때, 같은 표정을 지어도 사람마다 그 웃음을 짓는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다 웃어도 속마음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웃었다면, 아, 저 사람은 즐거워서 웃는 거야.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은 저 웃기는 하지만 저 비웃는 거다, 저건. 실제로 그 사람이 비웃음을 보였다면 우리가 잘 읽은 거죠. 우리가 제대로 읽은 거죠. 근데 비웃으면서 웃는데도, 아, 저 사람은 즐거워서 웃는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잘못 안 들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산소화는 물론이고 모든 우리 전통문이 있어요. 외연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예를 들어 학이 있다고 해도 어떤 그림에서 학은 신선의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그 그림의 학은 장수의 상징으로 그려진 학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다 학그림이라. 학그림인데 그 보이지 않는 뜻이, 화의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그림을 보면서 저것은 장수를 상징해 하고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면 우리가 잘못 안 걸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 학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못 읽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백날 그림을 봐도 이해는 못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전통미술을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할 때에 전통미술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이 쓱 나타나겠죠. 우리는 그러한 방면으로 정서나 지식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림이 내 눈앞에 하나 있으면 저 뒤에 숨어있는 게 뭘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그림 잘 그렸네. 저거 이내 방에 걸어두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그 그림에 대한 이해는 조금만 더 없는 거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산수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산수화가 있는데 옛 사람들은 그 산수화라는 그림을 왜 그렸을까?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어떤 선비가 산수화를 잘 그렸다. 그러면 그 선비는 산수화를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그림을 감상하는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 산수화의 화의라 그럽니다. 그림 화자 뜻 의자 해서 그 산수 화의 화의라 그러는데 그림마다 다 화의가 있으나 화의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산수화를 우리가 감상을 할때 우선 이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림이 하나 있다. 사자가 있다. 저거 이치를 그린 것인가? 아니면 화가가 어떤 흥이 나서 그 흥을 그린 것인가? 아니면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경치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산소화는 크게 화의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치를 그리는 것.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흥을 산수에 담아서 표현한 그림. 또 어떤 것은 대자연의 이치를 표현하려고 산수화를 그린 그림. 대강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어떤 그림을 보고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그림인지는 안목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안목이 만큼 높아져 있어서 잘 감상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치를 그린 것을 보통 우리는 진경산수라고 합니다. 참지자죠. 또 어떤 경우는 실제 경치를 그렸다 해서 실경산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경산수 즉 실경산수. 이것은 산이나 별,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그 어떤 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것. 이것을 서양화로 따지면 랜드스케이프, 풍경화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그림을 우리는 진경산수 혹은 실경산수라고 하는데 랜드스케이프라고 하지만 같은 풍경이지만 우리의 실경산수와 서양화의 랜드스케이프는 다릅니다.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들어가서 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취를 그린. 근데 이 흥취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까? 그렇진 않죠.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때 흥취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흥취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지고 뭔가 내 마음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외부와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룰 때 흥취를 느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갔을 때 가을에 뭐 교회에 나가서 은행나무 뭐 단풍나무 낙엽이 싹 들어있는데 내 마음도 본래 지금은 고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고 이렇게 해서 흥취를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그게 흥이 일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룰 때에만 흥취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때나 흥취를 표현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울림이 이것이 흥취인데 그 흥취가 일 때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 흥취를 사라지게 하면 아쉽니까? 그걸 그림으로 고정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실경산수하고 다르죠. 이거는 나라는 것이 중요하다. 나. 내가 흥취가 없으면 그릴 이유가 없어. 그렇죠?
여기서 나가 강조되는 데 반해서 진경산수에서는 나는 약해. 그죠? 그 병치를 보고 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치를, 우주 자연의 이치를 그리고자 한 산수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관념산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관념적인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 관념은 저번에 첫 시간에 상형 얘기할 때, 상형 얘기할 때, 여기서 관념이라는 것은 상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형이라고 그랬고, 그 형을 드러나게끔 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이라고 했죠. 바로 그 상을 그리고자 하는 산수입니다. 근데 상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느끼기도, 만질 수도 없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붓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있죠. 그렇잖아요. 그 형이 산적인 걸 그림으로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 이러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 동양화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무형의 것도 다 표현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진경산수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특히 뭐 회화사겠죠. 한국 회화사에서 문헌 속으로 나타난 실경산수 얘기가 고려시대에, 고려사에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때 작품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는 않죠. 그 산수, 실경산수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성강, 그 지금 해주 근처 그 강이죠. 예성강이 이 북송과 무역을 할 때 통과하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는 요즘같이 뭐 동영상이 있나 사진이 있나, 중국에서는 해성강을 통해서 소위 그 고려로 가는데 해성강의 격지가 궁금해. 그래서 송의 휘종이, 임금이죠, 휘종이 그거 좀 그려줄 수 없냐, 고려에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인영이라는 화가를 시켜서 예성강도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성강 경치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진경산수, 실경산수가 확인되는 기록은 많이 올라가면 고려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작을 했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초기에는 섬미학 쪽으로 아주 강했기 때문에 실경산수는 주춤하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실경산수가 대유행을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화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겸재정선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우리나라 산천의 실경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뭐 금강산도 그리고 뭐 박연폭포도 그리고 뭐 한강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풍경을 그린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미술사에서 중요하냐 하면, 이 전시대는 관념산수만 그린 것처럼 그렸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우리나라의 경치를 그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경치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갑자기 왜 우리나라 그, 저, 실경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소위 실경산수라는 것이 대유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지금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이거 뭐 전체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간단히 요약했는데 예, 대강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산업 경제 발달, 생활의 여유. 그러면 이 시기에 왜 갑자기 산업 경제가 발달하고 상업 경제가 발달했는가? 그게 뭐가 뭘까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시기 전에는 상업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왜 상업 경제가 발달을 했을까요? 바로 국난 극복의 역사입니다. 임진왜란이 몇 년입니까? 1592년이죠. 그러니까 16세기 말입니다. 임진왜란도 참 독한데 그 폐해가 병자호란 그 뒤에 이어서 병자호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유 재란을 당합니다. 이 난리통이 보통 난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난리였단 말이죠.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급하게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 우리 6.25 이후에 부산 국제시장이 규모가 커진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마다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집에 있는 고무신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시장바닥에 가서 팔아서 돈 몇 푼이라도 받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장사로 몰린다며 장사로. 근데 그 전시기는 소위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신분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때 사대분이 뭐 이런 중인들이 이런 사람은 물론 농민이나 상민의 위에서 그 여분을 이득을 취해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난리를 겪고 그때는 산업공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선비들도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 왜 배고픕니까? 농사가 안 되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받아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반도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이때 그래도 동력으로 움직였던 것이 상인들이고 상업이다. 근데 상업의 속성이 있어요. 상업은 우선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상업의 속성이 있어요. 뭡니까? 부자가 되는 거. 조금 돈이 들어오면 더 벌어. 처음에는 100원만 벌어도 막 족하다 생각을 하는데 100원 딱 벌고 야 조금만 잘하면 돈 더 벌 수 있겠네 해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챙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부가 축적이 돼요. 부자가 생겨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장사 잘해서 부유한 하층인이 생긴다. 근데
중인이나 선비들은 그 난리통에도 체면 때문에 봉호신 들고 시장관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몰락하는 선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밑에서 평상시에는 밑에서 노비들이 해서 다 정말 편안하게 폼나게 먹고 잘 살았는데 밑으로부터의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스스로 나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소위 지배층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반이면서 양반 아닌 양반이 막 생기는 거야. 반면에 양반이 아니면서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 지금까지 신분 때문에 골탕 먹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주변에 양반들 보니까 찌질하게 사는 모양이 영 마음에 안 차. 나도 양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관매직, 양반을 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애초부터 출신은 노비고 이러지만 족보를 사. 그래서 양반으로 올라가. 그래서 양반 행세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조선 말기쯤 가면 양반 아닌 양반이 없어. 뭔가 다툼나 걸피다가 야이 양반아 야이 양반아 하는 그 누구든 다 양반이 되어버려. 소위 신분의 구별이 뚜렷했던 사회가 조선 후기에 큰 난을 치르고 난 뒤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신분 체계가 와해되기 시작을 한다. 쌍놈도 돈 많이 주고 양반 족보를 사서 시집 장가갈 때 나는 양반이야 양반 이래 된단 말이죠. 이런 사회의 변동이 있어서 실경이라는 것이 대두가 된다 이거죠. 그 전에 안 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고 이 시기에 와서 대도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실경산수가 대도되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금으로서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가 생겨나게 됐다. 이런 점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소중화 사상이 또한 진경산수 발달의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중화 사상이란 도대체 뭐냐? 지금 이 시기에 오면 중국이 크게 변합니다. 뭐 어떻게 변하죠? 네? 명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에게 망하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위 그 조선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중국 한족의 중국을 삼국이라고 따르고 배우고 했었는데 갑자기 여진족 오랑캐가 중국 땅에 들어서 버렸어. 중국은 어디 간도 없고 조선이 그렇게 삼국이라고 했던 명나라 한문화의 그 저 나라 명나라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오랑캐한테 삼국이라고 하고 싶질 않아.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국이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오랑캐가 들어앉아가지고 몽고말을 막 쓰고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중국의 지금까지 삼국을 모셨던 중국의 그 앞선 문화를 우리가 대신 계승하는 나라다. 우리가 너 오락계 같은 거 상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화락하기는 그렇고 작은 중화다. 그래서 소중화락. 그러니까 우리 조선만이 그 소위 중국의 그 문화의 전통을 이어오는 나라지, 청나라 저 오랑캐들이 저 무식한 것들이 저거 어떻게 그 계승을 하겠냐,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소중화 사상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예요.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주인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의식. 청나라 저거 오랑캐들하고 상대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문화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면 상업 경제 발전에서 생활의 여유, 거기다가 중국이 변혁을 해서 오랑캐로 되었을 때 우리가 소중화를 잡아보, 이런 자부심.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것에 대한, 우리의 자연에 대한 애착,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겸재 정서는 집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장동 근처, 이 장동 근처에 살았어요. 장동은 지금의 장의동, 그리고 통의동, 효자동, 청운동 이 일대, 그 전체 포괄한, 그때는 장동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범위의 지역을 말했어요. 조선시대에는. 근데 지금으로 보면 북악산하고 인왕산 그 사이에 그 저 효자동, 저기 저 효자동으로 들어가서 북악산, 인왕산 사이로 들어가면 바로 옛날에 장동이 있어요. 이 장동에는 또 누가 주로 살았냐 하면 권문세가들이 살았어요. 여기 경치가 끝내주거든요. 경치가 아주 좋고 그러면서도 경복궁에 가깝고 이보다 좋은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권문세가들이 자연을 찾아서 장동 근처로 막 와서 살아요. 근데 살고 그냥 지냈으면 실경산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 살면서 하는 거지. 그 중에 특히 안동 김씨들이 많았다. 안동 김씨들은 소위 그 궁중에서의 그 세력이, 소위 파벌 세력이 아주 강했던 그 문중입니다. 이 안동 김씨 문중에 이 김수정, 김창엽, 김창흡 이러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권문세가가 여기에 살았는데, 살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선의 그 정치사를 훑어보고 아시겠지만 당파의 그 싸움에 의해서 어느 날 아침에 몰락하는 가문이 생겨요.
어느 아침에 올라가는 가문이 생기고 이런 부침 속에 양반들이 생활을 하는데 이 안동 김씨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장동의 경치 좋은 데 살다가 이 파 당파에 의해서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에서 완전히 소외되게 된단 말이죠. 당파 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삐까삐까하게 살았는데 권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고문세가가 지금까지 권력도 가졌고 부도 가졌던 이 사람이 권력을 잃고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유랑을 합니다. 유랑. 집에 앉아있으니 세상이 더러운 거라 이거. 지구상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어제까지 나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내 꼴이 이게 뭐 이 소위 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었다. 바뀌니까 그때 자연속으로 도피를 합니다. 자연속으로.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김수중이나 김창엽, 김창흡이라는 사람이 금강산도 놀러가고 이 소위 경성지를 찾아서 놀러가니 산천 유람을 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잊기 위해서. 근데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가면 나 혼자 여행 다니다가 아 경치 좋네 탁 끼워서 나중에 집에 가서 여기 갔다 왔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현장을 소위 리마인드 할 자료는 그림밖에 근데 권문세가이기 때문에 뭐 시시껄렁한 화원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침 같은 그 지역에 살던 겸재 정선에게 그림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겠지만 겸재가 그린 진경산수 중에 이 동네 그림이 많아요. 많고 더 멀리 가서 금강산 가서 그린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겸재가 실경을 그리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 동네에 겸재가 살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겸재가 본래부터 그림의 재주가 아주 뛰어났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 그래서 이 문중에서 참 그림 그린 거 보니까 아주 뛰어나게 잘 그리기 때문에 화원으로 천거를 해가지고 도와서에 실제로 인정받은 화원으로서 그러면서 더욱 가깝게 되어서 실경산수를 그리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강 큰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조선 후기에 진경산수가 발음하게 된, 대두되게 된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뭐 대강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산수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양반들이 산천 유람을 하면서 거기서 느낀 바를 시로 쓰는 거죠. 시로 써서 뭐 그래서 이제 시를 쓰고 뭐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런 산수시를 보면 물가에 백로가 있으면 저 백로가 나 닮았다. 하늘에 기러기가 나면 외로이 나는 것이 나를 닮았다. 뭐 이런 투로 산수시를 많이 썼어요. 그 자기의 심회를 자연에 의탁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산소 시대를 많이 쓰는데 이 실경산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왜 그러면 김수정이나 이런 안동김씨 그 검은세가가 왜 유람길로 나섰냐 하는 겁니다. 왜 유람길로 나섰나? 집에 있으면 되지. 아, 여기서 여러분들 막 하나 기억해 볼 것은 출처지의라는 개념입니다. 출처지의. 이것은 직역을 하면 나가고 처해 있는 것, 나가고 숨어 있는 것의 의리 이 말이겠죠. 나가고 숨어 있는 것의 의리 이 말인데 선비들의 그 행동, 선비들의 그 소위 덕행 중에 매우 중요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그 덕행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출처지의를 잘 지키는 것.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제때 잘 지키는 것이 그 사대부의 덕행이란. 근데 정치인들 중에 그런 게 있죠. 참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갈 때가 되었는데 꾸역꾸역 붙어있는 정치인 있죠. 이것은 출처지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이제 너 할 일 다 끝났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만둬라. 그래도 월급이 탐나는지 계속 붙어있어. 이건 출처지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비가 사죠, 사. 선비가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관직을 얻으면 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선비와 관직에 오른 선비를 함께 일러서 사대부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뭐 사대부 하면 선비와 이렇게 거의 혼돈해서 쓰고 하는데 뭐 굳이 안 따져도 그저 그렇게 써도 뭐 별 어려움은 없죠. 근데 굳이 따지면 사라는 것은 아직 과거 시험 중에 있거나 치지 않고 관록에 못, 저 관직을 못 얻은 사람 사. 대부는 관록을 얻은 사람은 대부가 돼요. 근데 이 대부가 선비나 애초부터 나가질 않았으니까 출처지휘와 상관없죠. 근데 대부가 일단 나갔어. 어느 왕 밑에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이 그 감투를 썼어요. 그런데 임금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언행이 이것은 도저히 임금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억지로 막 하라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덕에도 어긋나는 짓을 막 임금이 막 해. 그런데 신하던 도리로 내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내야 할까? 에? 아니면 상관만 막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반기를 들어야 옳은가? 근데 훌륭한 충신은 반기를 들고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임금에 따라서 이거 짐을 농락하는가 뭐 이래서 뭐가 좀 잘라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감히 그 말을 못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 관직 그만둘래? 나 이 자리 도저히 못해먹겠어 하고 그 높은 자리도 과감히 던져버리고 낙향을 해서 자연 속에서 은둔을 하는 거예요. 은둔하면서 수행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그 자기가 배운 것을 작은 서원을 열어서 동네에 아이들 모아서 가르쳐줘. 이러한 것을 처라고 해요. 상관마마하고 옆에 붙어서 있을 때를 출이라고 해요. 세상에 나간 거죠, 이제. 근데
출처지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동 그 소위 그 문중 세가들도 처의 생활을 하는 거야. 처의 생활을 할 때 제일 그 좋아하는 것이 옛 사람들은 자연 속에 파묻혀서 그 시조에 그런 거 많죠. 몇시 몇인가 뭐 수석과 송족이라 이러면서 자연과 같이 있는 것을 처하는 고상한 행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경산수도 거기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대은과 중은이라는 개념인데 그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미련을 두지 않고 사표 던지고 처의 길로 갔어. 이거는 출처가 분명하죠. 근데 대은 중은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세상이 더러워서 못 살겠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직장에 나가기만 하면 막 상사들이 귀찮고 이런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면서도 소위 출의 상황이 있으면서도 집에 오면 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것이 주문이에요. 주문. 그런 경우가 많죠. 네? 회사 나가면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보통 거의 멍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취미를 가집니다. 취미생활. 회사에는 뭐 여전히 출퇴근하는데 집에 오면 회사를 잊어버리고 취미생활을 해요. 근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여행도 날 수는 없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애완물. 아름다운 도자기. 아름다운 뭐 그 도장 이런 골동. 애완 골동을 집에 쫙 놓고 그걸 보면서 즐겨. 그 회사에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중은이라. 대은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완전히 세상과 이별해 버리고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것이 대은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처해 있는 것이 대은이겠죠. 이러한 것도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점선 얘기를 했는데 점선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실경산수, 진경산수의 대표자니까 깊이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점선은 호가 경대고 요 연간에 살았죠. 요 연간에 살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동 킨시 문중이 살던 그 지역에서 살았고 근데 그 지역은 지금의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자리. 그러니까 그 그 속에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다는 거죠. 이 부근에는 안평대군 그리고 이항복, 강희연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이 근처에 살았다. 아까 얘기처럼 이런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름난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게 된 것은
덩치가 빼어나고 궁에 가도록. 병치 빼어난데 아침부터 출퇴근하기 어려우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출퇴근하기 좋고 경치 뛰어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모여 살아.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김창집이라는 사람이 정선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리 손이 뛰어나서 도화서에다가 화원으로 채용 좀 시켜주세요 해서 천도를 해서 도화서 화원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그 벼슬을 하죠. 벼슬을 하는데 다 이제 지방의 작은 현관 뭐 이런 거.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신분상의 문제예요. 신분상. 신분상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37세 때에 금강산 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처럼 동행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렸던 저 금강산 그림이 지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84세에 세상을 떠났다. 뭐 그 당시로 봐서는 장수한 사람이죠. 장수한 사람. 지금 이게 무게동이라는 암갑서입니다. 이 무게의 안평대군이 살았다고 그랬죠. 아까 거기 그 안평대군 살았다고 그랬죠. 이 무게동의 안평대군이 별서를 지었어요. 요즘 말하면 별장. 별장을 짓고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 별장을 짓고 여기서 살았는데 이게 이제 안평대군이 여기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문헌에도 무계정사라는 그 정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지금 건물이 없지만 그 무계정사를 짓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안평대군이 그때가 세조하고 갈등이 아주 그 심할 때 단종을 두고 세조 그리고 이 안평대군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한양에서 떨어진 무계동에 가서 별서를 짓고 그 무계정사를 짓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안평대군이 그 아주 그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시도 잘 짓고 그래서 이 무계정사에 거처하면서 심심하니까 시인 묵객들을 초청을 합니다. 무계정사에 해서 이제 술도 먹고 시도 짓기도 하고 서로 논란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세조가 그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저거 심상찮거든. 저래가 안평이 뭔가 세력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 저 세조가 형이죠. 나를 끌어내리고 저 안평이 저희 왕 되려고 지금 세력을 끌어모으는 게 아닌가 싶어 의심이 불현듯 나요. 그래서 무계정사를 없애버려. 못모이게. 어쨌든 안평대군이 이 지역에 살았고 지금 이거는 피로인데 대화요구 겸내 현재 이 바위 이 전체가 피로인데인데 이 앞에 요불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요불만 이 바위에다가 필운대 이렇게 새겨놨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운대인데 뭐 당연하게도
점선의 그림에 이 티룬대 그림이 있어요. 에, 이것은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인왕산. 인왕산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모춘에 그러니까 늦봄, 늦봄. 늦봄 모춘에 등 등도화 등 도화동 망 인왕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강희연이라는 사람은 강희연이라는 사람은 도화동에 살았다. 도화동 그 근처에서 맨 도화동 있죠. 도화동에서 인왕산을 바라보고 그렸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강희연이라는 사람도 그 일대에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것은 인곡 극할유 거처 할 때 그 인곡유거라는 느낌인데 이것이 겸재 정선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살았던 그 집 모습 근처. 근데 예, 실제로 보면 종로구 옥인동 20번지 군인아파트 지역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아파트 들어서서 뭐 볼 수도 없겠죠. 근데 하여튼 자기가 자기 거처하는 집의 풍경을 그린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장동의 경치를 기록에 남깁니다. 남동의 기록을, 저 경치를 관속미술관에 있는 장동 팔경첩을 보면 지금 밑에서 보시듯이 자하동, 청송당, 대은암, 동각정, 취미대, 청풍계, 수성동, 피룬대 이러한 그림들이 화첩으로 이렇게 저 만들어져 있어요. 화첩으로 자, 이것이 바로 청풍계. 아까 청풍계 나왔죠. 청풍계, 실제, 이것이 실제의 청풍계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의 청풍계 모습인데, 지금도 요,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계곡을 그린 거죠. 점선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청풍계를 그렸기는 그렸는데 사진 찍듯이 한 것은 아니죠.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 당시에 카메라도 있고 드론이 있으면 또 몰라. 카메라도 없고 드론도 없는데 이런 시각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올 택이 없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양의 랜드스케이프하고 다르다. 물론 실경을 대상으로 그리는 것은 같아요. 그죠? 실경을 그리는 건 같은데 그 성격은 달라. 지금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정선이라는 방아가 청풍계를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오르내려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자기 동네니까 그래서 몇 발자국 가면 집이 하나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집이 하나 있고 좀 더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송림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바위가 있다. 이것은 머리에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드론을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점선의 머릿속에는 이 골짜기가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실경이라며. 어? 실경인데 머릿속에 드는 걸 그렸다면 이건 실경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랜드스케이프와 우리의 산수화의 차이다. 이 산수화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오원, 멀리 높이 보는 거. 평원, 옆으로 쫙 다 보는 거. 근데 우리 시야라는 것이 완전 180도 되질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저는 내 손이 안 보입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야, 사람의 시야라는 것은 180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산수화를 보면 180도가 아니라 360도 다 보여. 다 나와. 그러면 이게 관형산수화냐? 생각을 그리니까. 아니. 관념산수가 왜 아닌가 하는 것은 관념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닐 뿐 실경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해놓고 관념산수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청풍계가 그러하고 이건 실제로 수성동에 가면 오늘날 또 저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돌다리입니다. 돌다리. 이 돌다리 있죠. 이 돌다리를 그린 거라. 그 당시에 이 근처에서 그린 거죠. 지금 사실 서양 화가가 그렸다면 이런 모양으로 그리겠죠. 그죠? 이 앞에 캠퍼스 딱 펴놓고 뭐 이렇게 재가면서 막 그리겠죠. 근데 같은 수성동을 그렸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저 위에까지 여기 이 바위를 그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경치를 이러한 형태로 그렸어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수성도라고 써요. 이것은 청풍계 계곡에 있는 청송당이라는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거죠. 대은암도인데 이것도 맨 그 장롱 일대에 있는 근데 큰 바위가 이게 대은암이라고 그린 것 같아요. 이 이름을 보면 대은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그린 그런 대은암. 이것은 동락정이라고 하는 정자인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실경을 그린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바위가 이렇게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바위가 있어.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바위를 함께 포함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경이란 것이 확인이 되죠. 이건 백악산 그린 거. 이거는 아까 그 강휘연이라는 화가는 인왕산을 그렸는데 네, 이것은 백악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장동 팔경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피룬대가 바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 자, 이것만 빨리 보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본것 외에 아까는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잠동 그 일대의 경지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세검정, 세검정도 세검정을 그린 거죠. 세검정. 근데 정자 모양은 오늘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세검정. 이것은 인왕 제색도라고 해서 인왕산에 구름이 싹 끼었다가 아주 구름이 사라지면서 맑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걸 제색이라고 그러죠. 이 색이라고 할 때 첫 시간에 형 색, 수 할 때 색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제색이라는 게 뭐 색이 제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죠. 그 맑고 상쾌한 그러한 기미, 기미, 색, 색이죠. 컬러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모습이 이런 거죠. 뭐 요즘은 사진으로 찍고 옛날에는 그림으로 그린 거죠. 금강산 그토. 금강산 실제로 갔어요. 갔다고 해도 금강산을 이렇게 보려면 헬리콥터 정도는 타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 유람이라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온갖을 다 보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됐어요. 파악되었으면 그리기 쉬워요.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 소위 실경산도란 것이 소위 유람 그리고 출처지의 또 우리나라 경지에 대한 어떤 문화적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이 경제 전선이라는 위대한 실경 화가가 탄생한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총석정 근처의 바위들 뭐 이런 거.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좀 더 골치 아픈 거는 쉬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